오사카가 읽고 그 쓸모 이 책의 쓸모라는 게 결국 내 가슴을 울리는 일이었나 보다라는 이 말 자체가 네.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꼭 뭐 이 말만으로 어떤 걸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 책의 쓸모 이 작가의 쓸모라고 했을 때 아, 이런 걸 전달하는 건 정말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새삼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을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41쪽에 있는 문장 읽어드릴게요. 아마도 같은 해 봄이었을 것이다. 누군가가 내게 전화를 걸어 소설가 김소진 선배가 암으로 죽었으니 문상 가자고 말했다. 절대로 가면 안 돼 라는 문장이 온몸으로 육박해왔다. 왜 가면 안 되는데?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그 느낌에 반항하듯 나는 장례식장을 찾아 책날개에 실린 사진을 확대해놓은 영정에 두 번 절한 뒤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며칠간 알았다. 네, 이 문장을 고른 이유는 이 책에서 몇 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네. 제가 가장 크게 공감 이입했던 그러니까 제 경험을 이입했던 대목이었어요. 이 김소진이라는 소설가는 제가 이 김소진 작가에 대해 김현수 작가가 쓴 다른 글을 읽었을 때는 만난 적이 없거나 그냥 그러니까 깊이 친한 사이는 아닌 걸로 회상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네. 대신에 김현수라는 작가에게는 큰 존재였던 거죠. 김소진이라는 소설가가 네. 근데 그가 죽었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러면 자기에게 좀 큰 영향을 준 사람 혹은 소중한 존재가 죽었다고 하면 그 경험의 주체가 아니면 본인의 일이 아니면 당연히 문상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도망치고 싶어하는 마음에 큰 이입을 했어요. 저도 장례식장을 간 경험이 많지 않을 때는 어떤 예의를 차리는 장소이고 애도를 표하는 절차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한두 번 경험이 적을 때 얼떨떨한 상태에서 다녀오고 났더니 아 되게 안 가고 싶은 장소? 그리고 이 죽음을 뭐 꼭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문상 가는 행위 자체에 대한 거부나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도 뭐 그 시절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약간 반반인 건가요? 아니면 그 마음이 더 큰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말로는 뭐 어른 구실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린애 같은 거죠. 약간 김현수 작가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약간의 네. 절대로 가면 안 돼라는 문장이 온몸으로 육박해왔다라는 문장이 저한테 이렇게 체감했던 느낌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 온몸으로 육박해오는 느낌이 뭔지를 느꼈었던 적이 있던 게 생각이 나서 그리고 사실 머리로는 당연히 가야 하지 그거는 예의이기도 하고 위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절대적으로 좀 소중한 존재가 돌아가신 경우는 없는데 뭐 소중한 존재의 누군가라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그거를 회피하고 싶더라고요.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이나 그 사람이 저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제가 봐야 된다고 하면 그거를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인정하기 싫은 거랑은 다른 의미인 거죠? 네. 저에게 중요한 존재가 그랬던 적은 없으니까 아직 인정의 문제보다는 그 장례식장에 가서 사람들의 어떤 얼굴과 특유의 표정, 행위,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말들 그런 것들이 그냥 좀 싫어지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김현수 작가의 김소진 선배의 문상을 가기 싫은 마음과는 다른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이 죽음 자체에 대한 거부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김현수 작가는 가서 두 번 절하고 도망치듯 나와서 며칠간 알았다라는 거는 소설가로서의 이 작가에게 미쳤던 영향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순간적으로 제도나 절차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때가 오면 맞아요. 그냥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게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 김소진이라는 작가에 대한 이미지를 또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동료 문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판이라고 해야 되나? 좋은 사람으로 인지가 된 분이라고 저도 이제 글을 통해 알게 된 거여서 어떤 상징성 때문이기도 하고 이제 이 글 앞에는 막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광석까지 김은수 작가가 겪어온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드러나잖아요. 네. 근데 다 그러니까 이 글이 자꾸 좋다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기영도부터 그러니까 나에게 멀었던 존재들의 죽음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그치만 내가 좋아한 근데 갑자기 이제 나와 연관성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의 죽음으로 가면서 죽음에 대한 이미지가 훅 들어오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갑작스러움 때문에도 각인이 되기도 했고 저의 경험을 좀 떠올리게 했던 그런 것 때문에 또 고르게 됐어요. 하실 얘기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그러면 아, 그 다음에 네. 문장도 약간 죽음에 대한 맞아요. 부분이 있어서 네. 제 문장을 읽어드리고 네.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페이지 6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근본적으로 나는 내가 죽은 뒤에도 누군가가 내 삶을 추적하고 짐작하는 일 따위를 감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내가 죽고 나면 나라는 존재와 그를 둘러싼 모든 기억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리기를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했다.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죽을 때가 되면은 알래스카로 갈 거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현금화 시켜서 알래스카에 가서 뭔가 빙하에서 잠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죽음에 관한 어떤 철학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회피에 관한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뭐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돌이켜보면은 아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상상을 해보면은 내가 죽는다면 그래서 제가 죽은 뒤에 남아있는 것들이 정말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는 계속 기록하는 네. 직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가끔 좀 무섭긴 해요. 아, 네. 네.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긴장하고 살고 있는데 가끔은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린다면은 정말 좀 자유로워질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이 문장을 골랐었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은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네, 그래서 비석을 세우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 지금도 제사를 지내긴 하지만 계속해서 기리고 기억하고 또 회자하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좀 그냥 깨끗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죽으면 그냥 무야 끝이야 그냥 어둠밖에 없어 이 말이 누군가한테는 사후세계가 없다는 게 굉장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위안이자 근데 막상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 자체도 어폐가 있는 게 내가 무인 걸 인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말이라 그럴 순 없겠지. 내가 지금 암흑 속에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여 버렸다라는 거는 그건 무가 아니잖아 라는 이상한 반박과 약간 삶을 잊기 위해서 삶을 생각을 그래서 사실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영역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내가 죽은 후에 나를 추적하거나 짐작하는 일은 이미 포기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좋게 추억해주면 다행인 삶을 살아야겠다 정도? 왜냐하면 요즘에 막 디지털 장례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게 네, 맞아요.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거나 어쨌든 그런 후에 디지털에 남아있던 흔적들을 자의적이지 않게 유포되거나 이렇게 뭔가
재인식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없앨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의뢰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네. 하는데, 그러고 싶은 심정도 있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애초에, 예를 들어 작가는, 김현수 작가는 책이 남잖아요. 책이나 글이 남는데, 그럼에도 진짜 그걸 추적하고 싶지 않을까. 왜 사후에 일기까지 다 발굴해서 출간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유명 혹은 네. 이제 뭐 그게 꼭 유명하지 않더라도 그게 누군가에게 엄청나게 끔찍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심지어 막 유언으로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그 유언을 받은 사람이 차마 불태우지 못해서 사후 몇 년 후에 출간되거나 이런 일도 사실 비일비재하니까. 근데 개인적인 기록이 아니라 어떤 공식적인 뭔가 그런 느낌을 띠는 네. 형태로 남은 경험을 저는 생각을 못했던 건데 예를 들어 제목님은 음악으로 그게 남을 거고 네. 그게 이제 육성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물성에 가까운 느낌이라 글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게 왜 저희가 계속 현장에서 나는 소리들이 같이 녹음되는 것처럼 이거는 그냥 이 3월 26일 밤에 12시 10분의 소리야 이런 게 갑자기 무서운 느낌이 들면서 이런 생각 여기 적힌 문장에 너무 공감을 하면서도 사람이 자기의 흔적을 지우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 자체는 고독사 쓸쓸한 일이면서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스스로 그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냥 혼자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면 네. 저는 이 사실 이 두 문장을 네. 보면서 좀 약간 질감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편인데 가장 어떤 단어나 문장을 들었을 때 약간 그 과거에 어떤 맡았던 것 같은 냄새나 네. 이런 질감 같은 걸 좀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약간 장례식장, 죽음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좀 많이 와닿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장례식장 가면은 항상 그 나던 향 냄새가 생각이 나고 그 죽음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였을 때 보통 죽음이라고 하면은 좀 소중한 사람들이 이제 생을 마감했을 때 죽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되게 축축한 흙이 내 몸을 뒤덮고 있는 듯한 그런 질감과 냄새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슬픔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제가 슬픔에 빠졌을 때 그 느꼈던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그런 느낌이 올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되게 회피하고 싶어요. 뭔가 거대한 무언가가 되게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그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뭐 향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쵸. 뭔가 그 병원의 썰렁함 같은 거 그 네. 병원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장례식장의 건물의 느낌 냉기 이런 거